이 두 가지의 조건들이 하나라도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어디로 들어올 거냐? 자연스럽게 그냥 뭐 섹터나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만 갖고 먹고 살았던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폭에 찼고, 그것이 아닌 구 산업의 굴뚝 산업이었는데 거기 IT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그게 새롭게 가는 거. 부장님, 저희 안벤지가 그래도 한 6개월, 반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했나요? 네. 아마 연말인가 올 초쯤에 이제 뵌 것 같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정신없이 지금 시장이 휘둘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머리 아픕니다. 그때도 장이 분위기 좋지 않았는데. 예. 아, 요즘도 안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예. 2600 깨져서 지금 코스피가 2571, 코스닥이 843이더라고요. 네. 현재 주식시장 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지금 약간 반등은 좋고요. 지금 네. 2572포인트, 코스닥은 네. 845포인트. 코스피 1.4%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을 바라나 봅니다. 코스닥은 1.76%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지금 심각하죠. 나스닥이 3일간 13% 정도 빠졌습니다. 3일간. 그래서 고점 대비는 최고점 대비 27%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워낙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나스닥의 월봉 차트 제가 지금 방금 좀 보고 있었는데요. 네. 완전히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 급락하는 부분들하고 우리하고 연결을 해봤을 때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왜 일단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미국 시장은 1월부터 하락을 했어요. 네. 지금 나스닥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작년 11월, 12월에 십자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1월에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명확히 보면 S&P 500을 보면 알 수 있죠. 1월부터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우존 산업지수도 1월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1월부터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장은 우리 코스피 지수 볼게요. 6월에 고점을 찍고 7월부터 하락을 했거든요. 중간에 12월에 한번 양봉이 있었고요. 지금 5월에 11개월째입니다. 11개월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 주가의 조정의 폭, 그러니까 하락의 폭, 하락 조정이라고 표현했을 때 하락의 폭 그리고 기간 이걸 다 따지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1월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1월부터 하락을 했으면 이제 4개월 하락을 하고 지금 5월이니까 네. 추가적으로 하락의 기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통 우리 기초 분석 때는 대부분 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추가 하락의 개연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을 보면 11개월째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11개월째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얼마나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을까? 폭은 좀 지금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럼 11개월이야? 그렇게 딱 따지는 게 어딨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한번 과거를 볼게요. 일단 그 뒤에 있는 1997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IMF 위안위기. 이때 1997년 12월에 디폴트를 했거든요. 이때 하락이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뿐이 안 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세요. 2008년도였잖아요. 요게 지금 1년 뿐이 안 돼요. 이게 1년 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워낙에 뭐 3개월 뿐이 안 빠졌고, 요건 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1년 정도 뿐이 안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상과 그리고 강력한 양적 긴축. 이걸 언제 했냐면 2018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 17년도에 금리 인상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다른 거죠. 뭐가 다르냐? 그때 금리 인상은 수요단에 의한 금리 인상이었고 지금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없었고요. 지금은 경기는 안 좋은데 공급단의 공급 차질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거라서 지금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때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18년 1월, 2월 달부터 빠졌거든요. 이게 2019년 언제까지 빠졌냐면 8월까지 빠졌습니다. 이거 한 1년 반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1년 반이면 뭐 18개월? 18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반동도 있었어요. 그냥 내리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1개월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으로 따졌을 때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대부분 1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11개월이나 빠졌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은 상당 부분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제 좀 반등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 제가 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한 게 뭐냐?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을 드린 게 다시 해외 차트로 가볼게요. 얘네들은 미국은 이제 4개월 뿐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얘네들은
낙폭은 27% 빠졌지만 바로 반등이 쉽지 않겠다. 얘는 기관의 조정이 좀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보세요. 미국이 어제 4% 이상 넘게 빠졌죠. 근데 오늘 지금 1.4% 정도 빠지잖아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최근 4월 달도 그랬고 최근에 계속 한 3, 4주 동안 미국이 4% 빠져도 한 1%, 2% 이내에 빠집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시장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낙폭도 우리나라 한 23%인데 미국은 지금 이제 빠져갖고 이런 거지 사실은 미국이 우리 시장보다 더 탄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낙폭으로 따져도 미국은 거의 빠졌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나 이제 미국 시장은 그동안에 나왔던 악재들 이제 하나하나 또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기존에 나왔던 악재들을 다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빠지는 거잖아요. 선반영하면서. 그러면서 낙폭은 거의 다 왔구나. 그러면 이제 기관의 조정으로 들어갈 개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약한데 우리 시장 혼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은. 그러면 미국이 여기서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구간으로 접어들면 우리 시장 역시 이미 11개월 동안 지났지만은 역시나 미국을 바라보면서 계속 부침이 심하게 미국이 빠지면 빠졌다가 미국 좀 괜찮으면 좀 반등 시도했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00포인트를 깨고 2574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일봉으로 가서 요 단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은 저점이 1월에 2591포인트가 저점이었습니다. 이 저점을 우리 시장은 오늘 깬 거지 한 번도 안 깼어요. 근데 아까 그 미국 시장 가볼까요? 미국 시장 가보면은 나스닥으로 볼게요. 1월이 언제냐면 여기지 않습니까? 저점이? 네. 1월의 저점이 다시 제가 가볼게요. 여기 1월의 저점이에요. 네. 계속 깼잖아요. 얘네는 계속 깨고 내려갔어요. 네. 근데 우리는 깨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깨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과하게 빠졌어요. 그 왜 그랬냐면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이 계속 빠지는 동안에도 우리 시장이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월에 다 반영하면서 과하게 빠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 이익과 연동한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안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안 빠진 이유는 안 빠지고 버텼던 이유는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 전체 비중이 팬데믹 이전에 약 39%였거든요. 이번에 일주일 전에 30%를 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30%를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 정도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비중을 30% 전체 비중의 30% 막 줄여가지고 25%, 20%까지 그렇게 팔 거냐 계속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 글로벌 IB들은 전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그 국가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뭐 필리핀이라든지 네. 터키라든지 이런데도 비중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매도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 매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오늘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786억 정도 팔잖아요. 네. 화면 보시면. 근데 국내 기관들을 보면은 430억 정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팔죠. 이게 물론 순매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팔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800억을 팔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선물 현재가를 가볼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9,200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570억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은 전체에서 네이키드로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비중을 막 줄이는 게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하고 프로그램 매도하고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벌까요? 선물에서 벌고 네. 또 한 곳에서 크게 버는 데가 있습니다. 공매도 신대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과 연계된 차익거래 네. 그리고 공매도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에서 가지고 있던 30% 비중에서 확 줄이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었던 것은 수급적 요인하고 그리고 미리 과하게 빠졌던 부분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건 지키지 않겠냐, 그럼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이 이렇게 빠져버리니 네.
야, 이거는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걸 못 버티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오늘 같이 빠졌다.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코스피가 지금 1.3% 하락이에요. 네. 나스닥이 4.2% 하락했는데.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이거는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장의 수급전 요인이, 네. 수급전 요인이 이제 더 팔 게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사지도 않아요. 사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도 없이 그냥 얇은 매수매도 호가창으로 인해서 그냥 급격하게 푹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도는 조금만 팔면 그냥 확 빠져버리는 거고요. 매수는 조금만 사서, 그럼 반대로 조금만 사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도는 꾸준히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매도도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스닥의 월봉을 다시 가볼게요. 네. 나스닥의 월봉으로 가서 팬데믹이 언제냐면 2020년 요겁니다. 요거 팬데믹에서 빠졌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 정도로 볼까요? 주봉 정도로 한번 보면은 그림의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예, 요게 팬데믹 상황이에요. 여기서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쭉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팬데믹으로 폭락했잖아요. 이렇게 원래 추세선에서 팬데믹 때문에 빠졌던 것에서 다시 올라온 거는 상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자율반등이에요. 그렇죠. 비정상의 정상으로는 자율반등이거든요. 이 반등에서 했다가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잖아요. 네. 이게 1차 반등입니다. 네. 실제로 상승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몇 포인트냐? 11,000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지금 11,600포인트까지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팬데믹으로 해서 빠진 거에 자율반등 빼놓고는 나머지 상승분은 전부 원위치한 겁니다. 전부 다 원위치한 상황이에요. 야, 그렇게까지 원위치했어? 물론 S&P500이나 다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는 아직 텀이 많아요. 얘네는 원위치한 게 여기지 않습니까? 특히 기술주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예. 얘네는 아직 텀이 지금 얘네는 여기잖아요. 텀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나라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팬데믹 때문에 빠졌어요, 여기요. 네. 여기 지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요건 자율반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시장은 여기부터 한 거거든요. 네. 이게 몇 포인트냐면 2300에서 2400 포인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 야, 이대로 가다 2400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2400을 간다고 치자고요. 2400을 간다고 쳤을 때 지금 상황에서 2400을 바라보고 하방으로 내가 베팅을 할 거냐, 공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인버스를 살 거냐, 아니면 여기서 팔고 거기서 다시 살 거냐. 이러니까 정말 쉽지 않다라니까요. 왜냐? 이미 빠진 게 이만큼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을 바라보고, 물론 여기 가정하는 겁니다. 더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요걸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팔고 이거 사야 되느냐.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정중동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전체적인 시황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향후 5월에서 12월을 부장님은 지금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뭐 지금 나스닥이 어쨌든 누르고 있으면 우리나라 네. 시장도 네. 뭐 아무리 많이 빠졌어도 어쨌든 오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일단 저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여기 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장기 시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변함이 한 번도 없었고요. 장기 시황은 저는 박스권으로 봅니다. 왜? 우리 시장은 이랬습니다. 우리 시장은 선형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장은 박스권으로 1000에서 2000포인트, 500에서 1000포인트가 박스권이 있다가 그랬다가 외환위기에서 폭락했다가 네. 그랬다 올랐다가 네. 그리고 나서 IT 버블 붕괴하면서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박스권에 있다가 네. 그 다음에 대세 상승 한번 주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 맞고 또 원위치했다가 또 박스권에 있다가 요거는 IT 대세 상승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랬다 팬데믹 나고 그 전에는 이제 양적 긴축이 있었고요. 네. 팬데믹 나면서 빠졌어요. 네. 그다음 또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렇게 있다가 위기가 발생을 해 빠져. 그러다 원위치해. 그러다 좀 있다가 올라. 그러다가 또 위기가 생겨. 그러다 올라와 또 박스권. 또 위기가 생겨. 그러다 올라와. 네. 또 박스권. 우리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계속.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은 우리 시장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제가 작년 말, 그리고 연 초에 실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2700포인트 전후 정도를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내려간 부분은 제가 인정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네. 뭐 때문이냐면 LGN 솔루션을 계산해 놓지 못했어요. LGN 솔루션은 이익은 없잖아요. 네. 근데 멀티플은 시가총액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주가라는 거는 이익의 멀티플을 곱해서 하는 건데 얘는 이익은 없는데 시가총액은 높아. 그만큼 아래로 이제 다운된 거예요. LG 에너솔루션이. 그래서 그만큼 더 다운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박스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박스권을 어느 정도 부분의 박스권을 생각할 거냐. 요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더 내려와서 이 밑에서 2400포인트 전후에서 박스권이 될 거냐. 2200에서 박스권이 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한 뭐 2400에서 2800 이상 이렇게 러프하게 해놓고 네. 이렇게 박스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그 사이 들어가겠죠. 예, 네, 그렇게 쉬운데 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기서 일단은 저는 반등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주어서 이걸 조금 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저 위에서부터 여기 3초까지 가면 굉장히 좋겠는데 지금 환경에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직전에 급락했던 부분이 2800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2800포인트 정도까지 진입을 하다가 재차 내려서 이 언저리에서 박스권으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2800 살짝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2800만 보더라도 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2800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 위에 있습니다. 이쯤에. 이쯤에 지금 2800과 2850이 있거든요. 이만큼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번 이런 반등이 혹시 나오면 거기서 팔아라.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안에 그냥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자꾸 반등이라 그러냐. 시장 계속 빠지는데. 네. 반등의 모멘텀이 뭐냐.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게 6월화가 하반기 시장이 어떨 거냐라는 질문 주셨잖아요. 저는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팔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께. 그런데 거기 올라갈 거면은 모멘텀이 뭐냐. 그러니까요. 이거지 않습니까? 뭐 많이 빠졌기 때문인 건가요? 그냥? 모멘텀이 호재성 모멘텀은 없어요. 네. 뭐냐. 악재 모멘텀이 하나씩 해소되는 거예요. 악재라고 한다면 뭐 인플레이션. 자, 그러면 악재의 모멘텀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악재의 모멘텀을 보면은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가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금리 인상을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요번에 50bp 올려서 지난번 0.25에서 0.5니까 50bp 지금 1%예요. 상단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구간으로 하니까 지금 1%예요. 앞으로 50bp를 두세 차례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 상황이나 경기 상황을 지켜보자. 이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2%는 가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기준금리를 2.5% 이렇게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6월과 7월에 빨리 50bp 해서 2%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25bp 올리거나 눈치를 봤다가 한번 쉬었거나 이렇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2.5% 정도를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10년 만기 국채 수율이 어제 장중 고점이 3.2%였습니다. 네. 2년 만기 국채 수율이 2.8%고요. 반영 다 했잖아요. 반영 다 한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다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면은 고점이 3.2%였는데 종가가 3.0으로 끝났어요. 장중에 그냥 급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경기의 위축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빠졌지만은 여튼간에 3.2% 위까지 올라온다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쪽도 맨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첫 번째 금리 인상 부분은 저는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반영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돌아갔을 때 봤을 때 미국의 1월에 폭락 있잖아요. 네. 나스닥의 1월에 폭락을 처음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게 금리 인상 때문에 폭락한 거예요. 그럼 4월에 폭락은 뭐였냐? 그 다음에 4월에 한번 폭락했잖아요. 지난달에. 왜냐하면 그 뒤에는 폭락이 아니잖아요. 다시 올리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4월에 폭락했지 않습니까? 13%나 폭락했어요. 5월에 금리 인상을 반영한 건가요? 요거는 금리 인상이 아니고 금리 인상 다 반영한 거고요. 이미. 우크라이나인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양적 긴축을 반영한 겁니다. 양적 긴축. QT.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2018년도에 금리 인상하는 동안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 보세요. 2018년 10월에 네. 저점이 13.9%였습니다. 네. 종가가 -9%였고요. 네. 그 다음 달에 또 저점이 -15%였고 종가가 -9%였거든요. 요게 양적 긴축한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거였어요. 지금 똑같이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보다 크죠, 낙폭은. 네. 여튼간에 양적 기축을 반영을 지금 저건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적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라는 금융 긴축에 대해서 반영을 지금 시장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뭐 정치 위정자들이 뭐 11월까지는 끌고 가야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여하튼간에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전쟁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이런 게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표들의 변화 그것이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게 유가. 뭡니까? 유가죠. 예, 네. 말씀 주신 대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2월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전쟁 전에 얼마였냐면 $90 정도였어요. 90달러 선에 있었습니다. 얼마까지 갔냐? 13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보시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네. 계속해서 이 위로는 치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5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 급등을 했잖아요. 네. 원자재까지 급등한 원자재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움직여요. 니켈 같은 거 볼까요? 그냥 니켈 보세요. 폭락해 버렸죠.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전쟁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반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네. 반영을 지금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두 가지는 해결됐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가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게 예, CPI 지표. 아, 네, 예,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8.5%까지 갔고 네. 내일 모레 발표합니다. 네. 이게 8.1%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요즘에 방송 많이 하시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준은 못 믿겠다. 연준이 틀리지 않았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연준의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작년 봄에 네. 인플레이션 오래 가지 않는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런 멘트를 했었죠. 작년 가을에 됐는데 예상보다 좀 길어진다. 그러다가 올해 봄 들어서 미안합니다. 네. 틀렸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쪽에서 그분 다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틀렸던 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가을에 오미크론이 있었어요. 이건 뭐 사람이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미크론이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그래서 더 올라갔던 거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전쟁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것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예,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겠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중간에 꺾일 거라 생각했는데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발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좀 둔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중국이 도시 봉쇄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팬데믹으로 일어난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도시 봉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공급망 차질이에요.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뭔가로 또 해소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4월 지표랑 CPI 지표랑 5월 CPI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네. 1개월만 둔화되면 조금 더 확인해 봐야지 그것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2개월 연속 CPI 지표가 둔화되면은 네.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좀 안정화되는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왜냐? 지금 우리 엔데믹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만 저러고 있는 거지. 맞아요. 다 지금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망은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공급망 차질 지금 현재도 물론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에서 어떻든 다 살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별로 어떻든 간에 방법을 찾고 있어요.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죽고 날 것 같습니까? 날짜를? 뭐 올해 내로는 끝나지 않을 거죠.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건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야 우리 11월 11일 날 끝낼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네. 자고 일어났더니 그만 할래? 이럴 가능성이 더 높고 같지 않으세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지금 정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일진 모르지만 네네. 그것도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 도시 봉쇄 정책을 저 10월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 고구마 찾으려면서 해프인플레이션 이거 둔화되는 걸 바라고 있는데 이거 길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을 하고 있는 이게 거거든요. 이게 정책적인 게 있기 때문에 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좀 입장도 있다고 예, 예,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지금 기대하지 못하니까 시장이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지표는 둔화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 수요단의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공급망 차질로 인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CPI가 2개월 연속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럼 스탠스는 바뀐다고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전쟁, 그리고 중국.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을까요? 시장은 다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들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면 시장은 그걸 바라보고서 반등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힘든 이유가 환율이 1213원이에요. 우리 환율을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어제 보니까 1276원까지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요.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1270원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면요. 이렇게 볼게요. 제가 월봉을 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 2020년 3월이 1282원이었더라고요. 예, 코로나 때 그랬고요. 네. 여기 1590원 한번 간 거는 네.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고요. 이거는 아주 지금 이제 가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이건 미국이 디폴트 났을 때예요. 그렇지. 미국이. 그렇죠. 이건 가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거 빼놓고는 한 번도 이게 1300원 가지 않았어요. 네.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약한 거 분명히 맞고 환율이 저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에 계속 팔았던 거고요. 네.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외국인 매도도 이제 팔 만큼 팔았고 기관도 보니까 팔 만큼 판 것 같아요. 연기금 거래하는 거 보면 팔 만큼 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매수해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우리 시장은 살짝 반등할 수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수하려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밑으로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떨어지려면 중국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달러 인덱스 볼게요. 얘는 지금 20년 최고치예요. 20년 최고치. 20년. 예. 네. 이 뒤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2005년부터 나오는데 최고치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얘가 떨어져야지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왜 이렇게 올랐는지 고공권 하냐 두 가지의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달러 인덱스의 상대 가치로 원래 그 통화 가치랑 상대 국가의 가치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중의 48%가 유로화예요. 근데 유로화가 폭락했거든요. 유로화가 10년 내에 폭락했어요, 지금요. 그럼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로화가 왜 폭락 그렇게 했을까요?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장 피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로화가 폭락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또는 종전이 딱 되면 유로화는 딱 반등을 줄 거고 달러는 떨어질 거고 네.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될 거고 외국인 들어오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근데 이걸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일 될지 연말에 될지. 예, 이거 모르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최고치인데 미국의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걸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통화 가치가 너무 강하면은 무역 수지도 안 좋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묵인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연초에 옐런 장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달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 왜냐? 물가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1달러 갖고 저쪽에 통화 가치에 어떤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왔을 때 수입 물가가 달러가 강세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물가 낮은 거죠. 근데 달러가 만약에 약세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예요. 저기 막 터키 이런 것처럼 막 20% 30%씩 막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걸 용인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 지표가 CPI나 PCE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는 것들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걸 이제 막을 거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러면 달러가 떨어지면
이건 똑같이 또 우리 원화가 떨어지면 원화 강세가 되고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조건들이 하나라도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어디로 들어올 거냐? 자연스럽게 그냥 뭐 섹터나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네. 어디 들어오겠어요? 어디로 가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 네. LG전자 이거 들어오겠죠. 네. 요즘에 잘 보시면요. 왜 그걸로 들어가나요? 대형주라서요? 인덱스로 들어와야죠. 걔들이 뭐 개별 종목 사는 게 아니고요. 인덱스로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프로그램으로 인덱스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을 살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쪽이 올라가면은 지수,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네. 지수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거나 탄탄한데 종목은 별로 안 좋은 이런 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런 거 잘 안 빠집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 잠깐 보시면요. 전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제 미국에 4.2% 폭락했어요. 네. 그래 보세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0.7, LG전자 마이너스 0.5, 하이닉스 플러스 1%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들이요. 이게 왜 이러냐? 얘들은 이제 더 많이 팔게 없어. 그리고 만약에 돌아서면 얘들부터 돌아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얘들이 안 빠지는 겁니다. 반면에 개별 종목의 중소형주들은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낙폭이 있는 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3%, 4%, 5%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쭤봐야 되는 게 예. 지금 부장님의 이제 그 전망에는 예. CPI가 예. 4월달 8.5% 찍고 지금 이제 2개월 연속 아마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에 이제 나머지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건데 예. 이게 만약에 예. 안 떨어지면 예. 그러면 진짜 예.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고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근데 뭐 그것도 뭐 점쟁이가 아닌 상황, 아무튼 근데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CPI의 가장 비중이 많은 쪽이 어느 쪽이냐면 이제 거주비. 그리고 중고차 그렇죠. 뭐 이런 중고차, 거잖아요. 중고차 꺾였다면서요? 꺾였어요. 거주비도 꺾였어요. 얘네들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꺾이지 않겠냐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유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코어 CPI에서는 유가가 안 들어가지만 네. 유가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 이런 거잖아요. 네. 이미 얘네들 가격이 꺾였어요. 아까 제가 그렇죠. 니켈하고 몇 가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2600, 2800을 보고 계시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 2500 지금 중반, 후반대이면 어쨌든 뭐 지금 주식을 조금씩 담긴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예요.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갖고 있어야죠. 네. 지금 팔 수는 없죠. 예, 지금 가지고 있어야죠. 다만 이제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1억 원씩 투자하는데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1억 원씩 투자하는데 어떤 종목 200만 원씩 갖고 있어. 어떤 종목 300만 원씩 갖고 있어. 이런 거 있거든요. 많이 있죠. 이게 더블 가도 내 자산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큰 뭐. 예,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머리 아플 때는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네네.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지 내 자산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네네. 첫 번째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반등을 줘. 그럼 반등을 주는 그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별로 그때 못 올라갈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못 올라갈 종목부터 말씀드릴까요? 어떤 게 못 올라갈까요? 어떤 걸까요? 이번에 코로나 수혜주라고 했던 거, 네. 전쟁 수혜주라고 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게 해소되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못 올라가거나. 이번 연초에 1분기에 가장 좋았던 섹터가 전쟁 수혜주였어요. 그 전쟁 수혜주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안 빠지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걔네들은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나 자동차나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비중을 실어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건 이제 시차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현금 1억을 있는 분들이라면 예, 만약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본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우리 지수가요. 네. 여기서 가서 얘가 이걸 돌파하면서 막 갈 거냐.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잘 없어요. 사실 심리적으로 군중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네. 사실은. 근데 아마도 이쯤 가면은 막 이제 지금은 온갖 악재만 얘기하잖아요. 네. 이쯤 가면 호재성 얘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시장에서는. 그런데도 아무튼 그때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이제 물론 뭐 더 가서 뭐 우리 예상하고 틀리게 더 갈 수 있는 게 나타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시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목표치가 여기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만약에 반등에 성공한다면
여기까지만 바라보고 여기서 빨리 갈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아니고 네. 야, 이 주식은 뭐 대기업이고 좋은 주식이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여기서 사면 올라는 가겠지. 안 되면 뭐 내년, 내후년 가져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네. 지금 만약에 들어가실 분은. 네. 지금 들어가실 분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곧바로 바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올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나올 생각을.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분들은, 그렇지 않을 분들은 아주 정말 내가 5년, 10년 가져갈 거야. 이번 이쯤 빠졌는데.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볼게요. 여기 지수가 3000포인트 때 맨날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 김 작가님 방송 많이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식은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해라. 아, 좋은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그랬죠. 마켓 타이밍. 3300에서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샀는데 2500에서 왜 못 삽니까? 지금은 더 좋은 기회인데요. 사실 너무 사기 좋은 그렇죠. 때이죠. 그때보다는. 그렇죠. 네. 훨씬 왜냐면 주식은 반토막 다 났어요. 네. 그때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때 주식을 사가지고 들고 있을 마음으로 주식을 샀던 분은 지금은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으로 투자 했던 분은. 그러신 분들은 또 진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들어가서 저기까지 나올 거야. 저 요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 뭔가 열심히 찾아서 그런 거를 투자하시든지 네. 아니면 난 그냥 뭐 삼성전자 그때도 샀는데 지금 사갖고 나는 그냥 들고 갈 거야. 이 양극단이 아닌 양극단이 아닌 시장이 반등을 준대. 그러면 반등을 노리고 이때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삼성전자로 할까? 뭐 대형주 아무거나 사서 그러면 반등 주면 얘들도 올라가겠지. 이런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래를 하면. 자, 그럼 코로나 수혜주, 전쟁 수혜주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네. 전쟁 수혜주 측에서는 네. 이제 러시아나 이제 우크라이나 보면서 네. 세계화도 이제 사실 다 좀 끝나가고 네. 이런 것들은 각 국구에서 이제 방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든 뭐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요즘 자료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LG 넥스원 어떻게 됐나요, 오늘이요? 요즘에 LG 넥스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종목을 계속 추천을 많이 해요. 이제 이건 기계주의면서 방산주의고 그러면서 얘는 봤어요. 지금 지수랑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유는 뭐냐면 아,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 국가 이기주의가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방산주의 이제 국방비 더 늘릴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이제 취임식 하셨지만 이제 보수 쪽에 있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방산 쪽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지금 새 정부의 수혜주다 이런 보고서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얘가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식 그렇게 보거든요. 주가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꺾어서 추세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안 좋은 해석들이 막 나오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쟁 끝났어.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의 주가에 따라서 그게 나온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얘가 정말 이익이 계속 늘면서 지금 이 정도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아직 텀이 많이 남아있다. 그럼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볼 거예요. 그냥 한번 볼 거예요. LA 넥스원에 이게 지금 시가총이 1조 8천억 정도 되네요. 1조 8천억에 뭐 수급 다 좋고 그리고 뭐 이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익은 보면 한 200억, 300억씩 나와서 연간으로 보면은 한 1조 2천억 정도 순이익, 1조 6천억, 2천억 정도, 1,600억, 2천억 정도 나네요. 그럼 그냥 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이제 합리적인 가격.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오버슈팅이지 않을까. 저는 그냥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사실 지금 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완전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거를 뭘 팔고 다시 산다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그때 수혜주라서 많이 올랐던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음 걸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게 뭐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걸 들고 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맨날 뭐 핵전쟁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직 괜찮겠지. 뭐 이거는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런 걸 해야겠죠. 이렇게 지금 거래량도 없고 잘 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렇게 팍 빠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팔아줘야죠. 그때는. 그러니까 매도를 이게 매도의 신호, 매매의 신호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건데 그런 게 나타나면 팔아주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걱정을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아직 뭐 이익권에 있으니까 신고가잖아요. 이건요. 이런 게 걱정이 아니고요. 뭘 이제 가장 큰 걱정이냐면 실전 투자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걱정을 하시는 게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이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주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사실 카카오는 대답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만약에 카카오가 아니고 독점적 플랫폼이 없는 플랫폼 회사는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팬데믹 수혜주였기 때문에.
미국의 지수들을 잘 보면요. 요번에 폭락을 시킨 거는 잘 보세요. 페이스북, 그랬죠? 넷플릭스. 그리고 넷플릭스. 얘네들이 급락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쇼피파이. 얘네들이 다 팬데믹 이 플랫폼 회사들이에요. 팬데믹 수혜주들. 얘네들이 빠진 거거든요. 엔비디아는 근데 요즘에 왜 많이 빠졌을 거예요? 걔는 팬데믹은 상관없잖아요. GPU니까요. 근데 왜 그랬냐, 걔는. 걔는 메타버스랑 뭐. GPU가 네. 판매가 이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왜? 게임주가 대표적인 팬데믹 수혜주였거든요. 그리고 GPU가 들어간 게 개인 PC, 노트북, PC나 노트북에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팬데믹 수혜주였다라고 분류가 돼서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즉, 팬데믹 수혜주인데 아주 독점적 지위가 없었던 것들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에 그 팬데믹 수혜주들하고 밈 주식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마이너스 80% 기본입니다, 걔는. 우리나라에도 NFT 관련주들 있죠. 네네. 얘네들 마이너스 70% 80% 났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좀 당분간 어려운 거고요. 근데 카카오를 띄워놓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하죠. 네이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걔하고 비교를 하면 좀 안 돼요. 네. 걔들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버릴 수는 없어. 버릴 수는 없어. 그러나 사야 되느냐? 얘는 지금 때가 아니다. 사야 될 때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확인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자기 차례가 아닌 거죠. 이따가 뭐 종목이나 섹터 또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바로 카카오랑 네. 네이버 섹터 좀 점검 좀 하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네. 거냐면은 제가 요 우리 김 작가님하고 요 방송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시장이 힘드니까요. 네. 시장이 힘들 때는 오히려 그냥 한 발짝 좀 이렇게 쭉 멀리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나는 어떤 흐름에서 어떤 거래를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리가 좀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저한테 뭐 희망회로 위로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요거 표를 볼 때 1996년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네. 1996년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외환위기 맞은부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있지만 제가 1990년 1월 3일 날 증권회사 입사해서 사령장을 받았어요. 아. 그 이 뒤는 모르겠고 네. 그냥 이론적인 거고 요거는 제가 시장에 있었으니까 네. 요거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보세요. IMF 외환위기 맞았습니다. 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위기부터 그 다음에 IT 버블 붕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발 미국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요 중간에 한번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남유럽 피그스 국가의 디폴트가 있었어요. 요게 네. 있었어요. 그 다음에 팬데믹이 있었고 지금은 팬데믹의 버블 붕괴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요, 항상 위기는 새로운 게 나왔어요. 똑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륙도 바뀌어가면서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다가 그러다가 미국에 있다가 유럽에 있다가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나온다면은 채권 시장에 중국발이 되지 않을까. 또는 뭐 일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지금 옛날부터 한 10년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생뚱맞게 팬데믹이 있었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발생이 되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바뀝니다. 네. 어떤 정책이 바뀌었냐면은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는 IT 버블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다 보이게 그렇게 크게요. 버블 붕괴됐습니다. 버블을 만들어놓고 붕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를 때는 제조업의 부흥이 생겼어요. 이때 현대중공업, LG와 이런 게 10배 갔을 때예요. 네. 중국발 제조업 부흥, 전 세계가 제조업을 부흥시켰어요. 요거는 인터넷이 개화하던 시기입니다. 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때 하이텔하고 막 이랬을 때, 새로운 기술 나오고 네. 막 이랬을 때예요. 예, 다음 처음에 나오고 그럴 때요. 요때가 고시기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 부흥했던 시기예요. 그러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반등 줬다가 박스권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뭐가 생겼냐. 빵주를 비롯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응용사업들이 부흥시되었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맞았어요. 때려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팬데믹 버블 생기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시 반등을 주겠죠. 네. 세상이 망할 것처럼 막 맨날 경기 침체된다고 그러고 질상 망한다고 그러고 다 망할 것 같이 그러지만 여러분 미국이 디폴트 되는 리먼이 부디폴트 되고 그 국가가 디폴트 돼도 이렇게 왔어요. 결국은 우상향한다. 예, 결국은 왔습니다. 이것도 갈 거예요, 다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다시 갈 건데 지금 내가 지금 그 말씀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시주가 빠지고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들고서 한 몇 년만 지나면 다시 또 우상향해서 여기까지 또 가겠네. 갈 겁니다. 뭘 들고 갈 거냐는 거예요. 뭘 들고 그렇죠. 갈 거냐. 과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인터넷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IT 버블이 있었고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부흥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인터넷의 부흥 시대가 끝난 거 거의 보이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거 갖고는 얘네들이 한계에 찬 거예요. 요 얘기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애플이 맥북으로 시작을 해서 아이폰으로 지난 10년간을 대세 흐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한다 그래요? 애플 카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 이제 그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걸 한다고요. 왜 페이스북은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을까요? 이제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는 거라고요. 인텔은 모빌아이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로 분명히 바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IT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죠. 네. 정보통신 기술로 응용해서 있었던 산업이 이제 목에 찼고, 이제 그게 요번 팬데믹으로 해서 이제 끝나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인용한 다른 것들로 갈 거라는 거예요. 네. 한 측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한 측에서는 가만히 우리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서 위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어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부흥정책을 쓰고 막 그러잖아요. 네. 우리 가만히 봤더니 IT 한번 하다가 성장주 한번 하다가 제조업만 하고, 네. 그 다음에 성장주 하다가 제조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핑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전부 다들 한동안 4차 산업, 4차 산업 얘기하다가 요즘엔 다 뭐라 그래요? 요즘에 굴뚝 산업 얘기 막 하잖아요. 제조업 중심 막 이 얘기 막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아, 제조업으로 가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뭐 그 정도의 뭐 석학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제 생각은 이게 전부 다 단절돼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때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시대가 있었던 거고, 이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시대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IT 기술로 인한 IT의 응용 사업이 있었는데 IT 응용 사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게 그 다음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다니면서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동차인데 전기차였어요. 전기차는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인터넷 기반의 통신 기술, IT 기술하고 자동차하고 합쳐지면 뭐예요? 자율주행 전기차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자율주행차 계속 얘기하는 거고, 오늘 지금 취임사 하고 계시지만 현 정부에서도 핵심 동력 사업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미래차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조선, 과거의 조선, 친환경 조선, 이거 많이 우려 먹었습니다. 뭐 할 것 같아요? 전기로 가는 전기배, 전기 조선.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같이 가는 IT 기술하고 연결된, 네. 것들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만 갖고 먹고 살았던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턱에 찼고, 그것이 아닌 구산업의 굴뚝산업이었는데 거기 IT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그게 새롭게 가는 거 이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쪽으로 이 어떤 기업이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런 기업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네. 시장이 여기서 2400 간다?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결국 다 올라갑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요, 예전에 10,000원에 샀다가 8,000원에 팔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60,000원이고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 액면분할 하기 전에, 네. 삼성전자가 신고가 내면서 100만원을 탁 찍고 올라가길래 101만원에 삼성전자를 101만원 좀 됐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진짜 그때 꽤 많이 샀어요. 꽤 많이 샀는데 한 분이 좀 과외 고객분이 계셔서 샀는데 그게 96만원, 94만원까지 내려왔었어요. 네. 그게 그리고 나서 100만원을 한동안 못 올랐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걸 100만원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얼마, 지금 삼성전자 얼마입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50분의 1 액면분할 한 거잖아요. 그렇죠. 7만원 치면 7,530, 350만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100만원에 사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었어요. 네. 그런 주식을 들고 있으면, 네. 괜찮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뭐 양적 긴축하고 경기 침체 와가지고 지수가 2,400 가느니 이걸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적 분석을 하고 매매 기술을 책을 쓴 사람이지만, 네. 매매 기술을 해서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을 맨 단기매로 오늘 여기서 매수고 여기서 매도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주가라는 게 한 개 기업에 쭉 많이 빠졌다가도 또 터닝해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움직이는 이익의 증가가 일어나는 섹터를 바라보고서 거래를 한다면은, 네.
지금 여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시고요. 그냥 두시고 그냥 자기 원래 하던 생업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저는 제가 경험상 볼 때 꼭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두 가지를 좀 점검하면 어쨌든 2600에서 2800, 이제 800가 올라간다면 예. 거기서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산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단기적으로는. 예. 예. 그건 그럼 어디인 거죠? 그렇죠. 아까 그 말씀 안 됐죠. 아닌 것만 네. 얘기하고요. 네. 아닌 것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일단 저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뭐부터 살 거냐? 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살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전기도요? 예, 삼성전기. 얘는 이제 IT 살 거기 때문에 L전자, 현대차, 기아차 살 거기 때문에 IT 전기전자와 자동차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사야 되고. 근데 이런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내가 두 개를 많이 갖고 있다.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6만 5천 원인데 만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힘이 장도 빠지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 그랬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올라온다 어디쯤까지 갈까요? 이게요. 그럼 이제 이거 실전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2,800이면 한 7만 원일 것 같고요. 7만 원, 7만 2천 원? 여기 이 정도라고 찍을게요. 그럼 지금 6만 여기니까 여기서 따져보면은 6만 6천 원 정도라고 치고요. 그러면 7만 2천 원이면 4천 원. 그럼 얼마예요? 4천, 6천 원, 1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면은 지금 외국인들 들어와서 지수가 2,800 간다. 그러면은 얘는 한 10%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르면 또 따라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삼성전기도 그렇지만 삼성전기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성전기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갈까? 그러면은 얘는 한 여기 정도 만약에 17만 5천 원 본다. 그럼 여기 몇 퍼센트냐? 요걸 따지는 거거든요. 네. 개별 종목을 중소형주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중소형주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변동성이 크지만 예를 들어서 주성엔지니어링을 만약에 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을 했다. 그냥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천 이런 건 아니고. 얘는 지금 2만 1천 원, 오늘 지금 플러스 났네. 네. 얘는 2만 1천 원이에요. 네. 2만 1천 원인데 얘는 아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2월달, 3월달에는 2만 8천 원이었어요.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뭐 그 밑에서 내가 팔겠다 해서 2만 5천 원에 팔겠다. 4천 원이잖아요. 그럼 얘는 20%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움직일 거를 하시든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올라갈 거 그거와 후방에 있는 것 중에 탄력이 좋은 거 요걸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우하향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종목 있죠. 네. 그동안에 왜 많이 빠진 종목이 뭐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래서 아까 보였던 카카오니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것도 엄청 인기가 좋았잖아요. 시장에서. 그 대표적인 VR, AR의 뭐 NFT의 대표 종목이래. 얘 8만 6천 원에서 2만 6천 원 왔어요. 물론 저도 많이 얘기했던 그런 종목이고 기술력 있는 기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반등을 주면 2만 6천 원에서 얘는 여기까지 조금만 가가지고 여기 4만 원만 돼도 몇 퍼센트예요? 50%가 넘네? 그러다 요거 사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왜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건 차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섹터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지금의 환경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냐 아니냐를 제 첫 번째 봐야 되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반등을 한다면 반등을 할 수 있는 섹터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고 그 섹터 안에서 어떤 게 탄력이 더 있느냐를 찾는 거거든요. 이거보다도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제가 사실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본 종목들 중에서 아, 이렇게 추천 아닙니다, 여러분. 추천 아닙니다. 맨날 걱정이 돼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런 차트하고요. 여러분 보시는 중에서. 이제 만약에 고르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게요. 얘는요. 이 시장에서 신고가 났습니다. 신고가 났어요. 얘는 이슈로 올라간 게 아니고 실적으로 신고가 난 종목이에요. 17,500원 갔었죠. 근데 지금 15,200원이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게 설명보다도 그냥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SPG의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예요. 네. 그리고 몇 가지 볼게요. 그냥. 이거 인탑스입니다. 인탑스예요. 그리고 아까 그거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건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네. 다르죠? 네. 뭐가 달라요? 지금 지수보다. 안 되는 애들은요.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되는 애들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봉과 월봉을 꼭 보세요. 네. 지금 이미 시장에서 안 된 애들은 이렇게 꺾여 있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빠진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얘는 정말 우상향하고 있었네. 좋은 주식이네. 여러분 이것도 많이 빠졌어요. 보세요. 고점 28,000원에서 21,000원까지 빠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7,000원 빠졌는데
7천이 얼마예요? 20%. 20% 넘죠? 이거 여기 산 사람은 지금 26% 손실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목을 봐서 이렇게 우상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자기 자리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주 빠르게 갑니다. 얘네들이요.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등만 노리고 요번 반등만 내리고 요 아까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봤네요. 여기서 일봉으로 가서 요 사이에 네. 요 사이만 보고서 거래를 할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서 있는 것들이 터닝하려고 아 폭이 높지 이렇게 거래하시면 안 되고 원래 가다가 좋은 놈인데 더 가야 될 놈인데 시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떨어졌어. 얘네들은 곧바로 원위치 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단기적으로 뭐 1개월이든 2개월을 거래하시면서 수익률을 추구하실 분들은 네.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얘기해 주신 이제 장기로 했을 때 예. 이제 과거에 뭐 IT 버블이든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이제 다음 버블이 이제 어쨌든 성장이 될 수 있는 곳은 예. 부장님 말씀대로 보면 자율주행차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맞나요? 그냥 네. 우리가 그거는 이제 네. 저한테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전문가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혼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돼요. 네,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음은 뭘까? 세상이 변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전기차는 뭐 더 좋아질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차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랐죠. 그러니까 소위 캐즘 이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S커브에 의해서 지금 당연히 이제 눌려 있을 거고. 네. 나중에 더 좋아질 건데, 좋아질 때는 다 같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여러 가지의 유형의 배터리들이 지금 뭐 있지만은 향후에 뭐 전고체 배터리나 새로운 기술의 배터리가 나오면 구사양의 배터리를 쓰고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도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은 지금 레벨 2예요 지금. 네. 레벨 3가 올해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선 지구공이 레벨 2에서 가장 선두적이죠. 굉장히 좋아요. 자율주행 잘 됩니다. 근데 자율주행 전기차나 또는 소위 미래차라고 얘기하는 이제 것들에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요. 애플이 애플카가 베타 버전이 내년 초에 나옵니다. 2023년 초에. 그리고 인텔의 모빌아이가 올해 하반기에 상장하거든요. 네. 이슈가 분명히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자동차는 저도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근데 내년에 나온대요. 1년 후에. 맞아요. 요즘 한 뭐 1년 기다렸나요? 예, 1년 기다린다고 해요. 그 지금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러니까 만들면 팔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만들면 팔리는 거예요. 그 반도체나 부품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자동차 쪽은 엄청나게 눌렸다가 확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차만 바라보지 말고 네. 내연기관차 플러스 자율주행 전기차를 네. 연결해서 보면은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쪽에 뭐 현대차, 기아가 있고 만도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네. 휴대폰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포기하고 많은 걸 포기하고 아예 전장 부품만 사업을 하겠다고 한 그룹이 있죠. LG 그룹이요. 네. 그래서 LG 전자나 LG 그룹도 분명히 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LG 그룹은 참 매매하기는 힘들어요. 저도 뭐 LG 그룹을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네. LG 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20조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영업이익이 4조 5조라는 회사예요. 네. 근데 주가는 이렇게 못 올라요. 근데 못 오르는 거는 앞으로 성장성에 좀 의심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LG전자는 지금 오늘도 지금 상대적으로 약해요. 11만 천 원이에요. 이거 지금 삼성전자하고 비슷한데, 차트 자체는 비슷한데, 요즘 좀 약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LG전자가 전장 부품이나 자율주행차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 LG전자는 생각을 해보시면요. LG전자는 자율주행 전기차에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필요한 게 배터리. 있죠. LG엔솔에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카메라니 뭐 또는 그 센서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LG 이노텍에 있죠. 네. 그렇죠? 얘네들이 필요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전장 부품들이나 그리고 전기를 구동하는 구동 모터 있잖아요. 네. 모터는 전 세계 1위가 LG잖아요. LG. 그러니까 얘네는요 껍데기만 없을 뿐이지 네. 자율주행 전기차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이미 좀 됐어요. 근데 얘가 못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거 끊임없이 물적 분할 얘기를 막 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얘네들이 우리 안 해. 이런 발표를 안 해. 안 해요, 안 해. 네. SK는 했어요, SK는. 그래서 SK는 주가 올라왔었습니다. SK 주가를 보시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LG그룹 빨리 정리 차리고 그거 해야 된다고 봐요. SK는 그렇게 안 좋다가 여기 올라온 게 그거 발표 걸어서 올라온 거예요. 이거요.
그랬거든요. 근데 LG전자는 그걸 안 해. 이게 첫 번째 리스크이고요. LG전자는.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은, 네. 롱숏 펀드들이요. 네. 롱숏 펀드들이 지난 20년간 맨날 삼성을 롱하고 LG전자를 투여를 했어요. 이게 기존에 갇혀 있어요. 이게 정말 세대가 바뀌어서 요즘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LG전자는 맨날 마녀 2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하고 LG를 같이 사질 않아. 한쪽에 롱을 하면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얘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얘 상당히 못 올랐어요. 그런데 얘가 그나마 한번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부각이 됐던 거는, 얼마 전에도 한번 부각이 되고 이랬던 거는 애플카 때문에 그래요. 애플카 납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L전자를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L전자를 제가 빗대어서 세상이 어느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가, 어느 네.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도 보면은, 조선은 되게 웃기는 게요. 그럼 조선 올 초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도 역시 좋아요. 아직까지는. 네. 이제 좋습니다. 지금 수주를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에 연초에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좋아진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조선주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주는 많이 받는데요. 나중에 이익을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익은 맨날 적자래. 얘네들은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이지만 사실 이익이 그만큼 따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야, 여기 그래프가 엄청 산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주 쪽에서는 소위 친환경 조선이라고 LNG 선이나 네.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뭐 전기 조선 뭐 이렇게 해요. 거기에 부분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여기도 구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정유화학은 뭐가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유화학에서 대표적인 게 네. 수소. 수소 산업. 정유화학에서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탄소, 뭐 저감하는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이거 다 정유화. 왜냐면 걔네들이 제일 많이 뿜거든요, 그걸. 그런 장치들은 걔네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포커스에 맞춰야지. 옛날에 우리 이랬잖아요. 유가 오르면 정유주 오르고 뭐 이런 했잖아요. 그런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 조그만 거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뭐 애플 글래스든 네. 뭐 아니면 메타버스 시대이든 메타버스 시대는 지금 메타버스 아직 막 70%씩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메타버스 시대는 대세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봇입니다, 로봇. 아, 로봇. 로봇입니다. AI라고 맨날 얘기했던 AI 로봇. 이게 붙어서 다니거든요, 걔네들이요. 네. AI 로봇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은 당연히 성장하지. 뭐, 당연한 말을 하냐, 이럴지 모르겠지만요. 로봇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전쟁이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건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네이버도 카카오도 인건비가 예. 엄청나던데요. 예, 인건비 때문에. 아마존이 인건비 때문에 지난번에 폭락한 거예요. 네. 인건비거든요. 네. 그래서 공장 자동화로 굉장히 박차를 갑니다. 우리가 로봇텍 하면 로봇텍 건부위 막 이런 마진 가제트가 로봇이 아니고 공장 자동화하고 그런 것들이 다 로봇이거든요. 네. 로봇에 들어가는 거에 기술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속기예요. 감속기? 예. 그래서 감속기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로봇 기술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네. 그 시스템을 제어해서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력들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아마도 좀 중소형주에서 성장주를 찾아보신 분들은 네. 좀 충분히 타당하다. 이런 거예요. 로봇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밈주식 아니냐. 단기 테마에 있다가 또 폭락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로봇은 굴뚝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까 문득 생각나는 게 예. 아까 전에 이제 부장님께서 뭐 이제 인플레이션 예. 그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악재들이 더 이상 예. 이제 사실은 뭐 다 소멸되고 있다.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괜찮아질 수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이 악재들이 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정말 뭐 예상치 못해 이렇게 커졌던 거고 예. 정말 이게 또 끝나가면 예. 또 다른 악재들은 네, 또 나오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그런 거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뭐 편한 날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가다가 또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언제 좋은가 싶으면 또 악재 나오고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악재는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을 2.5%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3.5, 뭐 5% 올린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빨리 해야 되냐면 빨리 2.5%, 3% 근처까지 올려놔야지 네. 내년, 내후년에 경기 침체가 되면 곧바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금리 내립니다. 금리 정책을 쓸 수 있는 룸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룸도 없이 지금 곧바로 경기 침체 맞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려놓고 네. 그다음에는 점차 오히려 낮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적 긴축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양적 긴축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한번 제 말씀이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차가 지금 김 작가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계시는데 네. 근데 우리가 집을 특히 이제 살림살이가 맞는 저희 이제 우리 뭐야 가정을 꾸리고 있는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집이 4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네.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20평대 아파트에 가요. 아. 되게 어렵습니다, 살기. 아, 평수 낮춰지는 게 되게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 낮추기 되게 어렵니다. 네. 차를 타다가 갑자기 조그만 소형차로. 예를 들면 3000cc 타다 2000cc 타기 힘들죠. 되게 힘듭니다. 차 일단 잘 안 나가요. 되게 안 나가고 네.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잘 안 돼요. 적응돼버리죠. 제가 왜 요 말씀을 드리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연준의 대자대표 자산이 1조 달러였어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맞으면서 약 3조 달러를 퍼붓습니다. 네. 그래서 한 4조 달러까지 갔어요. 네. 2018년, 19년도에 줄였습니다. 한 1조 달러 이상 줄였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3조 달러 아래 2조 8천, 2조 5천까지 줄었었어요. 그랬다 팬데믹 맞으면서 다시 퍼붓은 거예요. 지금 8조 6천, 8.6조 달러가 그래요. 거의 9조에 가깝습니다. 네. 8.8조인가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아무튼 9조 가까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다시 1조 달러로 갈 수 있을까? 9조에서 3조 달러, 6조 달러로 줄일 수 있을까? 이미 시장에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과 자본시장에 여기에 익숙해 있는 연준이 시장의 돈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네. 시장의 돈을 3조 달러가 풀려 있는 것에 적응되어 있어, 시장이. 네. 5조 달러에 있는 게 적응되어 있어. 그런데 이제 9조 달러 갔다가 다시 1조 달러까지 줄여서 했을 때 이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절대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도 이제는 저금리 시대를 10년이나 살았는데 금리를 막 3%, 4%까지 올리는 거는 완전 그냥 정말 그러면 시스템이 이게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양적 긴축도 강력하게 막 줄여가지고 그렇게 내려가면은 시장은 뭐 굉장한 시스템이 발생될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옛날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20평대 살다가 50평대 갔으면 줄이더라도 40평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500에서 1000 있다가 다시 2000 됐다가 다시 3000 됐다가 이러는 거지 3000 지수가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면 3000포인트 지수가 뭐 옛날처럼 뭐 또 1500 가고 뭐 2000 가고 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그건 아주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고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전체 시장의 유동성과 시가총액의 사이즈와 기업의 이익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50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게 다시 뭐 2000 가고 뭐 1000포인트 이런 거는 너무 우리가 가정하지 않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반도체도 뭐 2차 전지도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가지 섹터는 못 나눠놓은 게 바이오 섹터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에 속해 있는.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대표 주도 주인공들 있잖아요. 네. 주인공들은 괜찮은 거고요. 근데 바이오는 기회는 한번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팬데믹 수혜였던 섹터들은 앞으로는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팬데믹의 수혜였던 기업들이 뭐죠? 취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지금 많이 빠졌다고 사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빨리 버려야 된다. 반등은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우리 그 팬데믹 수혜의 주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은 수혜주였어요. 네.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어요. MBI 지수가 많이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가 올랐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팬데믹 수혜인 몇 개 빼놓고는 다 빠졌어요. 네.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대표 우리 한미약품으로 보면 됩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뭐 한미약품 그리고 종근당 녹십자 이게 대표 종목이잖아요. 한미약품이 요즘에 좀 올라오긴 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의 이렇게 보면요. 연봉을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 최고점이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얘네. 네. 그 이후로 계속 여기 쭉 볼게요. 흐름을 이걸로 좀 길게 볼게요. 월봉으로 우향했잖아요. 보세요. 얘네는 자기 차례가 없었어요. 2015년 이후에. 네.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중간에 올라오긴 했지만 계속 안 좋은, 제약바이오는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언제 자기 차례에서 한번 올라가냐면요.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올라가는 특징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생각하네. 안 좋은데 제약바이오는 왜 오르고?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말씀을 오늘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종목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면 팬데믹 수혜주냐 아니냐. 팬데믹 수혜주였던 거는 보지 말자. 보지 말자. 아닌 거. 팬데믹 오히려 피해주였거나 엔데믹 수혜주였던 걸 봐야 된다. 네.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래 5년 후, 10년 후에 좋아질 걸, 아, 싫다. 난 올해 좋을 걸 보겠다. 굉장히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람들이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굉장히 어려울수록 필수 소비재들이 상승을 합니다. 왜냐? 경기가 안 좋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식료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네. 맥도나도 코카콜라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써도 되는 거 있잖아요. 꼭 내가 꼭 그게 안 써도 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약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쪽은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전통 제약주 있잖아요. 네. 전통 제약주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별로고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시장이 나빠진다. 그럼 오히려 전통 제약주에서는 기회가 올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제 시청 경험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전통 제약주는 어떤 회사들이 이제 예시로 있을 수 있을까요? 한미아픔, 종근당, 네. 녹십자, 네. 뭐 동아제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바이오에서 항암제 만드는 데 말고 그냥 기본 원래 우리 약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요. 그렇죠. 예예. 자, 마지막 금융 섹터는요.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 섹터는 어떠신지, 예를 들면 은행, 뭐 증권, 보험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는 만약 은행 쪽이라면 또 전국은행과 지방은행이 있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게 보신 것 같은데. 네,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요. 네. 금리 계속 올라가고 10년 만기 국채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금융 섹터의 종목을 사야 된다면서요. 전부 다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하나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JP모건이에요. 우리 1월부터 금리 인상했죠, 미국이요. 네. 근데 이거 뭐예요? 1월부터 빠졌네, 얘는? 물론 얘네들은 IB예요. 인베스트 뱅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해요. 님, 그러니까 예대 마진보다도 다른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융주들이 실적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하는 논리는 정말 옛날에 했던 논리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시장이 좋으면 금융주 같이 올라가고요. 네. 시장이 나쁘면 같이 빠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증권주들도 시장이 좋을 때까지 올라가죠. 네. 은행주도 시장 좋을 때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장이 나쁠 때는 좀 같이 빠지는 그런 특징을 좀 가져요. 그래서 금융주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는 모르겠지만 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올라간다?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예. 그 이제 9층에 갔을 때 예. 많은 언론에서나 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10만 원 뚫는다 예. 이랬는데 예. 개인 투자 그 이후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예. 야 플랫폼 봐라 예. 얘네들 영업이익 계속 좋아질 거고 예. 세계를 지배할 거지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많이 들어간 개인 투자자분들 또 굉장히 안 좋아졌고 예. 한국에서 코스피 3,300 쳤을 때 예. 코스피 4,000 간다. 예. 그리고 그때 막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분들 결국 또 안 좋아졌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한국 주식 힘들 때 미국 주식 봐라. 미국 간다 해서 미국에 맞아요. 딱 갔을 때 또 다 안 되셨고 예. 이게 참 예. 뭔가 이게 정말 이제 장밋빛 전망이 이제 일어났을 때 예.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그때 좀 많이 몰려가는데 예. 그때 몰려가는 개인 투자자의 피가 가장 극심하고 하는데 네, 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심리고요. 굉장히 네.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또 이제 쓰고 있는. 아, 언제 나오시나요, 책이? 6, 7월 정도 나오겠죠, 뭐. 근데 뭐 이런 거예요. 왜 3,300포인트면은 1,439에서 두 배가 넘는 지수가 올랐는데 그때 나는 그렇게 지수가 주가가 많이 급등했을 때는 사지 말라는 걸 당연히 알면서 나는 왜 그걸 매수했을까? 한 번씩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결국은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심리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군중의 심리에서 반해서 또는 객관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시장이 팬데믹 이후에 1년 조금 몇 개월 정도 계속 올라가는 동안은 주식을 사야지만 됐었고, 그리고 그때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분위기가 조장이 됐었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아, 그때 실수했구나.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시가를 거꾸로 돌려서 가면 나는 주식 투자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전문가도 그렇고 모두 다 똑같은데. 네. 우리는 군중이 움직이는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참 올라갈 때는, 야, 올라가는 거 어떻게, 야, 너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 걱정하기 시작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빨간불인데 건너면 안 되는데, 100명이 건너가고 있는데 나 혼자 서 있어. 파란불 될 때까지. 네네. 이게 쉽지 않은 것처럼. 맞아, 맞아. 쉽지 않은 것처럼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요. 미리 준비하거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절대 주의 사면 안 되고, 다 폭락할 거고, 이제 계속 내려가는 쪽에 익숙해 있고, 이제 내려가는 것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지금 군중의 심리가 또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기 네. 빠져나와서. 그걸 네. 반대로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하기가. 그 고점과 저점을 맞춘다는 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은 분명히 맞지만, 네. 항상 투자를 하면서, 네. 투자를 하면서, 이만큼 빠져진 상태에서, 오늘 그래서 좀 장기적인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뒤로 한번 물러서서 이렇게 보면은, 어? 지금 여기서 이 주식이 이만큼 빠졌는데 반토막 났는데 이 주식 들고서 그냥 있는다면 시장이 2,400을 가도 어떻든 그 주식으로 난 수익 날 수 있어. 그런 주식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무슨 뭐 전쟁을 계속 하든 어떻든 뭐 크게 걱정 안 하면서 내가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의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의 그걸 이제 옛날에 흔한 말로 자기 투자 원칙을 가져라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이 되게 딱딱하고 무거운데 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큰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군중에 반해서 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고 또 군중에 반해서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 의심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투자 기법을 몰라서 시장을 몰라서 네. 또는 뭐 금리가 인상되고 이런 원칙을 몰라서가 아니고 결국은 답은 심리다. 답은 심리 때문에 그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모두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안 좋은 건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심리에 대한 답은 이제 부장님이 6월 7월에 책에서 그때 나오면 다시 왜냐하면 저도 왜 반성하면서 쓰는 겁니다. 반성하면서 뻔히 아는데 나는 왜 거기서 액션을 안 했지? 그래서 상식적인 건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했지? 그러면서도 우리 또 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심리는 뭘까? 다시 한번 저 스스로 반성하면서 또 글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부장님 또 그 교보증권에서 지금 재직 중이시잖아요. 아, 예, 예. 교보증권에 거기서 또 이제 유튜브도 예.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채널 명이 어떻게 거기서 뭐 하고 계시죠? 각 증권사에서 네. 그 뭐야 유튜브 TV 채널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 뭐 M사는 뭐 100억 들여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 뭐 그 정도는 아닌데요. 사실은 이제 이유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이제 대부분은 이제 고객 관리 또는 뭐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들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보증권도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축으로 주도 거기에 부서원은 아닌데요. 네네. 제가 유튜브 방송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시향을 하시나요? 매주 금요일 10시에 라이브로 종목 뭐 이렇게 제가 답변도 해가면서 네. 주간 시장을 10시에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 외에 뭐 또 하나 해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증권사의 유튜브는 잘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가야죠. 왜 안 들어오냐? 야, 컴플 때문에 걔네들은 그 소리가 그 소리야. 뭐 그래가지고 잘 안 들어오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별거 다 하려고 해요. 뭐 기념품 주는 것도 하고 요번에는 내일은 도대체 뭐 해야 되냐면은 대학생들 신입 이제 막 주식 초보자들, 초보자들이 지금 뭐 갖고 있고, 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코칭. 이제 선배로서 코칭을 하는 걸 뭐 내일 찍자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 교보TV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우리 교보TV 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구질하게, 정말 너무 안 들어오고, 구독수 너무 작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열심히 알떠던 제 일은 아니지만 좋은 콘텐츠를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네. 하고 있고 우리 리서치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그냥 시간 나시면은 네. 한 번만 들어와서 네. 부장님 도와주세요. 방송은 매주 네. 매주 금요일 10시 합니까?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오전 10시에 라이브. 네,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채널명은 네. 교보 머니텐 TV 이제 제가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가서 네. 넘어가셔서 이제 뭐 다른 부분 몰라도 부장님 영상이라도 우리 김작가 TV의 구독자님이 어마어마한 그 힘으로 좀 도와주시면은. 네. 우리 김작가 TV와 우리 교보 TV에서
한번 새로운 멋있는 걸 한번 또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글쎄 요즘 너무 힘듭니다. 네. 저도 힘듭니다. 저 지금 저 밀렸습니다 요번에. 지난주에 그동안에 한번 샀다가 IT 쪽 산다고 한참 떠들고 다니다가 약간 반도체 팔아갖고 룰루를 하다가 지난주에 좀 샀어요. 네네. 있던 것도 샀어요. 지금 물렸어요. 오늘도 묻더라고요. 다 타방송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네. 저 안 팝니다. 네. 저 그냥 이제 기다립니다. 네. 그랬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여러분께 위안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옛날에 만 원 샀던 걸 8천 원에 그냥 승진지 팍팍 부리면서 팔았는데 불과 뭐 2년 후에 지금 봤더니 5만 원이고 뭐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느냐에 다 달려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시황 막 붙이면 뉴스 막 듣고 보면 이거 좀 너무 머리 아파요.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정석 투자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 교수님은 박병찬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